사실 기획자의 업무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문서 작성에서 시작해서 문서 작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자가 작성해야 되는 문서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회의록도 있고요. 전략보고서도 있고 내년도 계획보고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보고서는 특성이 약간씩 다른데요. 회의록 같은 경우는 빨리 써야 되는 문서, 전략보고서는 정확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 문서입니다. 물론 모든 문서가 빠르고 정확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분배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레벨 1과 같은 문서입니다. 정확한 것도 좋지만 빨리 작성해서 여러 유관부서한테 재빨리 배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문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회의록을 빨리 작성할 수 있는지 그 실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이후에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문서 작성하는 시간 자체가 빨리 작성을 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회의록을 미리 작성을 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기획팀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의록에 들어가는 필수 요소는 어느 정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시간과 장소, 회의 참석자, 회의 안건, 액션 아이템입니다. 액션 아이템은 물론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만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세 가지 요소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작성을 해놓는 것이죠. 그 이후에 회의가 시작하고 나면 먼저 출석을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참석을 요청한 분들이 맞게 올 수도 있지만 그분이 출장을 갔거나 또는 다른 일과 겹쳐서 대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석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변경된 참석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을 하죠. 회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액션 아이템입니다. 아무래도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할 숙제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논란이 없다가도 막상 자리로 돌아가서 회의록을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다. 담당자가 잘못 지정되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회의하는 중간에 실질적으로 액션 아이템이 도출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화면에 띄워서 참석자들과 함께 다 같이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이 된 경우 그 자리에서 확인을 완료하고 회의를 끝난 이후에 그 내용을 회의록에 붙이는 것이죠. 그 이후에 짤막하게 오타라든지 전체적인 문서 레이아웃을 확인한 다음 회의록을 배포를 하면 회의 끝난 후 10분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고민을 하면 방법이 나오게 마련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이후에 작성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깨버리고 회의록을 회의 시작하기 전에 50%를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작성을 하고 회의 중간에 40%를 채우고 회의 끝난 이후에 10%만 마무리해서 회의록을 배포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문서 중에서 가장 힘을 적게 쓰고 빨리 작성해야 되는 회의록, 이런 방법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